안녕하세요. 닥치고 변함국입니다. 오늘은 금정산에 왔습니다. 오늘 파리봉에서 한 바퀴 쭉 돌아올 생각인데요. 오늘 날이 따뜻하다가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온 것 같긴 한데 또 그러니까 딱 괜찮네요. 저기 보이는 게 파리봉인데 저 파리는 엥 하는 날라다니는 파리가 아니고 불교 오물 중에 칠보라고 뭐라 뭐라 하는 일곱 개는 다 모르겠고 그 중에 한 가지가 파리라 해서 그만큼 예쁜 봉우리라 해서 그래서 파리봉이거든요. 파리봉으로 올라가서 능선 따라 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서 거기가 화산인가? 화산 능선 화산 능선을 빠지면 배틀굴이라고 있습니다. 이야기에 집중하시죠. 배틀굴에 들렀다가 구경하시고 상계봉 쪽으로 빠져서 그 밑에 암자터 절벽이 있는 코스가 또 멋진 데가 있거든요. 거기서 한번 점심을 먹고 상계봉 올라왔다가 상계봉 두 분 다 안 와봤죠? 상계봉. 네. 네, 여기가 좋아요. 상계봉 갔다가 상계봉에서 석불능선에 거기 조금만 내려 사진 찍을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 들렀다가 다시 남문 지나서 동문 지나서 오는 길에 거기도 성모마리아상 바위하고 그다음에 사모바위하고 좀 안에 숨은 바위인데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나서 숨어 있는 바위인데 거기도 포토존이 육수로 멋지거든요.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뺑 돌아서 내려오시면 아까 그 주차장으로 지금 여기서 요 능선 따라 그냥 쭉 구석구석에 볼 거 보고 저렇게 하산할 겁니다. 네. 오늘 대륙봉 가는 거지 그럼요? 네, 대륙봉도 가죠. 네. 네, 대륙봉에 뭐 있어요? 자, 잘 되었지요? 자, 대장님 말씀 잘 되었으니까 진행하도록 합니다. 날. 진짜. 멋진 사당이 하나 있네요. 정말. 들어오지 말라고. 건립해. 새끼지도 설리도 딱 꼬아놓고, 와, 멋집니다. 정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, 돌담도 쌓아놓고, 아. 저 위에, 저 위에 대교 계단 올라가면 이제, 파리봉에 도착합니다. 아시겠지만 그 파리가 그 파리 아닙니다. 맨날 비는 파리 아닙니다. 파리봉이 거의 다 왔습니다. 산불 초소됐고요. 여름에 가끔 혼자 텐트 치고 들고 올라와서 조용히 자고 가는 데인데 아주 좋습니다. 정말 좋아요. 파리들이 멋지지 않습니까? 여기서 보면 의상봉, 고당봉, 의상봉 다 보입니다. 해운대 갔다. 간식 줄까? 간식? 밖으로 안 들어갔지 뭐. 네, 들어갔다. 오! 먹고 내려갈게요. 힘만 딱 죽이라. 역시 조선인은 막걸리, 산에서는 막걸리. 사랑해요 막걸리. 오빠 나를 사랑해라 요조 숙녀를. 어떤 놈? 이런 말 들으면 제 인상이. 자 오늘 고생만. 이상해. 왜? 다시 저 파리봉을 향해서 갑니다. 막걸리 한잔 먹었고요. 아 파리가 너무 예뻐요. 와 어마어마하죠. 어떻게 이렇게 쌓아놓으셨을까? 여기 보시면 와, 뒤로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어마어마해요. 잘 돼있고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탁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이렇게 구멍이 난 걸까? 아니면 요 바위 희한하네.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? 누가 팠을까? 이거는 그래 여기 정말 희한합니다. 돼지머리 봐야 돼요. 근데 돼지머리는 별로 안 닮았는데 저걸 보고 시탄질을 지내면 돼지머리가 되려나?
그렇습니다. 와, 바위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우리 리더님 사진 찍어준다고 바쁘시네. 여기서도 고당봉이 보이네요. 공이마, 저 밑에가 공이마입니다. 공이마 합니다. 바위들이 기가 막히잖아요. 보시면 저쪽으로 뒤에 보시면, 제 뒤에 보시면 바위들이 저 보이나?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.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많고요. 특히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. 그렇죠. 아니, 산에 왜 전부 껍질이 있어? 에? 산에 전부 껍질이 있다? 전부 껍질이 있냐고? 옛날에 바다였나? 봐요. 누가. 좋은 말로 해서 누가 쳐 드시고 버렸네. 아, 산에 진짜 정말 이런 거 하지 맙시다. 나라, 나라, 나라. 어, 전복이 많은데? 두 개째 발견. 이야. 어? 어, 원래 길이다. 네. 어, 이렇게 앞에 저트름만 하면은 길입니다, 아연다. 옆에 길이 있죠? 하, 내 진짜 어이없다. 이거 바다였어? 저, 요, 배총이다, 배총. 야, 내 금지산 와서 배총을 발견했어. 어, 뭐, 고, 이거는 골뱅이까지, 백골뱅이까지 있는데요? 와, 어이없음. 이런 거 약간 뒤로 또. 어, 조금 올라왔다가 되네, 숨이 차고. 우리 상계봉 쪽으로 갈 겁니다. 이제는 금전산 등산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. 어, 진짜 이 기와장들은 무엇인가? 이 금전산에서 무엇인데요? 일망루. 여기가 일망루예요. 여기가 망루. 첫 번째 망루란 뜻입니다. 일망루. 망루 사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망루를 뒤로 하고. 안녕하십니까. 옛날 망루 그 그에 올라 있던 계단하고 지금 주춧 돌자리 있죠. 망루 있던 그 돌자리만 남아 있습니다. 산성에 총 11개 망루가 있었다는데. 자, 들어보시죠. 11개 망루가 있었다. 11개가 있었다는데, 지금 남아있는 거는 4개 남아있거든요. 그 허물어진 터가 지금 하나 있고, 전 5개 정도만 지금 보존돼.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?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몰라요.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겠네. 내 인연에 물어보던가. 뭐. 여기서 사진 찍고 갈 거니까. 와, 나 이 사이가 너무 예쁘다. 이끼 약해가지고. 이거 한여름이면 완전 이끼다. 살겠다. 요 배틀굴. 배틀굴. 어, 배틀굴은 많아봤다. 어, 하나 봤어. 명품이다, 이거. 진짜 명품이다. 아니, 내가 볼 때 루이비통보다 훨씬 좋네. 어. 이끼 봐, 이끼. 와, 어마어마하다, 진짜. 카메라. 와. 윤곽만 남아있습니다. 아니, 눈, 코, 입은 안 보이는데. 좋아해, 나 배틀굴. 멋집니다. 배틀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잠깐.
여기는 뭐 급하면 조금 피할 수도 있겠는데, 비 같은 거요. 그죠? 안에 넣습니다. 야, 이 안에 석불이 있습니다. 석불이 있고요. 어두워서 보일라나? 이 안에도 굴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배틀굴입니다. 배틀굴. 이 안에는 패스하고 다시 반대로 등선을 넘어갈 겁니다. 아, 그런데 멋집니다. 와, 이끼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. 와, 이 뒤에서 보는 모습도 정말 멋집니다. 자, 우리 또 리더님 따라, 리딩하신 분 따라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늙었지만 오면 가슴 아프게. 괜찮아요. 고프로가 살아있습니다. 떨어졌는데 아프겠다. 이 뒤에서 내 옆에 찍어야 하는데 고프로가 떨어져가지고. 자, 다시. 정말 멋져요. 이런데 보면 뒤에 보세요. 이런데 안에 그런데 아니에요. 이게 제단이에요. 기도, 기가시에서 기도하신다고. 멋집니다. 이런 데서 박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시 앞으로. 계속 타고 뛰어 올라갔는데. 대단하신 분들이다. 내가 왔다는 얘기야. 조망토. 좋습니다. 천년기원. 야, 천년기원.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냐, 이런 말. 누가 댓글 다는데. 열심히 해야 된다고. 야, 이런 곳에는 비 오면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길가에 먹는 시. 예, 보면 군데군데 사람이 한 명씩 무대가 서 있는 거 같잖아, 산에. 저기도 좀 모이고, 여기도 모이고, 그래. 여기도 모이고. 이렇게 될 수 있을까? 옵니다. 정말. 기가 막힌. 상대는 촛대바위. 촛대바위. 촛대바위 또는 왕크. 사진 찍어드릴까요? 아니, 지금 요걸. 아, 찍고 있어요? 요걸 찍고 있어요. 대포바위? 뭐가? 여기 이렇게 대포바위가 있어. 그거네, 왜? 언니, 여기 촛대바위. 오빠는 저 앞쪽 안 해? 아니, 다리가 길잖아. 우리처럼 짧은 애들이 문제지. 난 정말 짧은 애들. 뽕이라, 뽕! 옆으로 나. 그렇지. 이게 흔들린다. 어우, 멋지다. 하나, 둘. 하늘 때 안 붙어서 예쁘다. 하나, 둘, 셋. 찍었어, 종목과. 요 앞에까지는 올라가볼까? 조심해라. 그거는 떨어지면 큰일 난다. 종목과 같이 찍던데. 괜찮아. 매장이 모르겠어. 이건 떨어지면 꼽히겠는데? 요즘부터 제가 똥꼬에 딱 꼽히겠어. 안 꼽히게 조심해. 미숙이가 싫어할 거야. 내 똥꼬를 보호해야지. 그러니까. 이 다치는 건 또 두째 문제 치고 119 또 와야 되고 사람들이 못 갈아가지고. 못 찍었네요. 멋집니다. 좋은 바위들. 어라? 까자이 도로 꺼내 먹으면 안 돼? 여기는 소원병 소원바위. 소원바위. 저기는 제가 뭐랍니까? 제가 못 먹을 걸 놔도 된대요. 그래서 이런 거. 아, 뭐, 소원을 빌어봅니다. 소원바위. 손 너무 막고 왠지 저 로마 휴리나 그거 나오는 그런 손바위 같아요. 멋지네요. 아까는 일로 간 길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갑니다. 길 가다가 보는데 이끼가 나무 벤자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이끼가 그냥 이렇게 막 갖다 붙여놓은 것 같지 않아요. 이끼가 있습니다. 군데군데 바위에서 저런 데가 많습니다, 그냥. 오늘 물을 많이 꼽는다. 남자는 물을 함부로 꼽는 거 아닌데. 남자 아니네. 너무 붙었다. 저 떨어져. 아유, 씨. 끝자락이 안 좋았어. 자, 보시면 보이실랍니다. 8.59km 정도 왔고요. 8.59km. 8.6km, 8.7km 정도 되겠네, 정거리가.
잘 다녀왔습니다. 아유, 잘 다녀왔습니다. 다목지역 광장이에요. 굉장히 넓죠. 차대기도 좋고. 뭐 편의점에 차가 별로 없긴 없습니다. 요 안에 가면 뭐 운동장 같은 거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앞에. 우리는 저 길에서 쭉 돌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구석구석 바위를 다 탐방하고 내려왔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